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네 번째 시간에는 스펠링 변화에 의해서 단어가 파생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meet, match, mate, marry 등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meet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나는 모습이 되겠죠. 자, meet에 ing가 붙어서 meeting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주로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소개받는 것을 미팅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콩글리시고 영어에서는 회의한다는 뜻으로 씁니다. 이번에는 match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음 한번 들어보시죠. Match, match. 네이버 사전에 나오는 것이고요. 발음 모르면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량이란 뜻이 있고 경기, 시합이란 뜻이 있네요. 그리고 맞수, 호적수란 뜻이 있고 잘 어울린다는 뜻이 있고 똑같은, 결혼, 상대 등이 있습니다. 어울리다라는 뜻이 있고 그러죠. 이것은 한 단어가 여러 개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치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량을 이렇게 키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아까 미트에서 매치가 파생이 된 건데 성량만 있으면 불이 붙는 게 아니죠. 어딘가 이제 성량을 붙이는 거에 이제 마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마찰이 만나는 미트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meet에서 match가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량을 match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픽사베이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이런 운동 시합 경기도 match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둘이서 아니면 두 팀이서 만나서 시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match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니 맞수, 호적수라는 뜻이 생겼죠. 지금은 서로 싸우는 관계지만 이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만나는 것은 좋은 관계로 되겠죠. 그래서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 이런 뜻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남녀였다면 서로 잘 어울린다면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치에 결혼이라는 또는 결혼 상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식이라고 하네. 지금은 잘안 쓴다는 얘기죠. 메이커가 붙으면 매치메이커라고 하죠. 발음 들어볼까요? Matchmaker, 예. matchmaker. 자, 뜻이 두 가지 있어요. 결혼을 중매하는 사람. 아까 매치가 남녀가 짝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이커,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중매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래 성량 의미인 성량 제조인도 됩니다. 이와 같이 매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트렁크처럼 영어 단어는 다이어가 아니라 이미지는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해를 하세요. 자, 이번에는 메이트입니다. 메이트는 친구라는 뜻이 있네요. 자, 함께 활동하거나 숙소를 함께 쓰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soulmate라는 단어도 있고, workmates, teammates, playmates, classmates 등 여러 가지가 되죠. 그리고 여기 roommate도 있죠. mate라는 단어 역시 meet에서 나온 겁니다.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함께 방을 쓰는 사람들 또는 아까 살펴본 이런 학급 친구들 모두 미트의 관계가 지속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물에서 짝이란 뜻도 있고 배우자란 뜻도 있고 뭐 저수, 항해사 등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전부 다그 만나서 오래가는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Mary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그 관계를 평생 지속하게 된다면, 하고 싶다면, marry, 결혼을 하겠죠. marry에서 파생된 marriage라는 단어도 있고요. 결혼 생활, 결혼이라는 명사죠. 이렇게 해서 meet에서 match로 파생되고 mate로 변하고 marry로 변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match에서 matchmaker, mate에서 classmate, roommate 또는 marry에서 marriage 등으로 파생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match가 성량, 시합 등 어울리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말로 바꾸면 전부 아무런 연관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로 보면 전부 다 밑에서 파생된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제 강의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